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글 목록에서 우리가 클릭한 컨텐츠가 여기 본문에 표시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앱의 state에다가 selected content id 뭐 이런 이름을 줘서 우리가 현재 활성화된 선택된 컨텐츠를 거기다가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바탕으로 해서 이 컨텐츠라고 하는 저 객체에 있는 id 값 중에 그 값과 일치하는 selected content id 값과 일치하는 것을 이곳에 표시하게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벤트가 중심인 수업이긴 하지만 이벤트는 잠깐 옆에다가 치워놓고 우리 state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자,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selected content id에서 2번을 이렇게 할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2번 컨텐츠가 선택되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다음에 요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누가 본문에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데 그건 어디서 가면 돼요? 모드가 read일 때 여기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반복문을 쓸 거예요. 뭐 필터라든지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수업에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걸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편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배울 게 없는 게 낫죠. 자, 여기서 this state 그리고 content length 그리고 i의 값은 i 플러스 1 해서 1씩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순번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데이터의 id 값과 this state의 selected content id 값이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걔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될 자격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데이터의 DSC 그리고 여기서 강제로 while문을 끝내버리는 코드인 break를 쓰면은 이 break가 실행되는 순간에 조건문이 끝나고 이 조건문 바깥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selected content id가 2번이니까 2번이면 누구예요? 자, 여기에서 컨텐츠의 이게 2번이죠. 그러니까 css와 css for design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잘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숫자 바꿔볼까요? 1번으로 1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명해집니다. 뭘 해야 되냐? TOC TOC가 여기 있는 리스트잖아요? 저 리스트에 onChange page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thisSetState를 통해서 모드의 값과 함께 selected content id의 값을 저기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값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은 자, 여기는 onChange page라고 하는 저 이벤트를 실행시키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있는 toc.js에서 onClick을 했을 때 바로 이 props를 실행시키는 걸 통해서 이 함수를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요? toc가 app.js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실행할 때
인자로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클릭한 그 항목의 아이디 값을 주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가장 쉬운 것부터 합시다. 데이터 아이디는 데이터 아이디 이런 속성을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 TOC 밑에 여기 있는 글 A 태그에 데이터 마이너스 아이디에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저기 있는 저 onClick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 2라고 하는 이벤트 객체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클릭해 봅시다. 클릭 했더니 이렇게 되죠. 자, 이때에 ESC 버튼을 누르면 밑에서 콘솔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2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이벤트 객체는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타겟이라는 속성은 그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 즉 여기에서는 이 A 태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벤트 함수 내에서 2.target이라고 하면 저 이벤트가 소재하고 있는 태그인 이 A 태그를 가리켜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A 태그를 알아냈으면 그 A 태그가 갖고 있는 데이터 다시 ID 값에 접속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저 2의 내용을 2를 클릭하고요. 타겟을 찾으면 얘가 A 태그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너스라는 접두사로 시작되는 속성은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뒤에 접미사가 ID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ID가 2인데 이 값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target dataset-id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시켜보면 되죠. 이게 2번인 거예요. 그럼 제가 저렇게 알아낸 저 정보를 onChange 페이지 함수를 호출하는 저 코드에 인자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onChange 페이지에서 ID라는 매개 변수를 주고요. 디버거로 한번 또 찍어봅시다. 자, 클릭했어요. 자, 그때의 ID 값으로 1번이 잘 넘어오죠? 그러면 저 ID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디버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갑니다. 숫자가 잘 바뀌죠? 자, 숫자는 바뀌는데 예,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해서 제가 봤더니 여기에 들어온 이 값 있잖아요, 이 3이 저게 문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컨텐츠의 아이디는 숫자인 거죠. 두 개가 데이터 형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아이디가 문자가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걔를 강제로 숫자로 바꿔주는 자바스크립트의 명령 중에 하나인 number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감싸주면 얘는 이 number 함수에 의해서 숫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클릭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있는 웹을 클릭해도 웹을 클릭하면 모드가 웰컴이 되니까 웰컴 모드가 되고 얘를 클릭하면 모드가 리드가 되고 그것에 해당되는 셀렉티드 컨텐츠 아이디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도 같이 잘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하고 끝내죠. 이거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여기는 onClick이라고 하는 저 속성을 저 이벤트를 실행시킬 때 우리가 E에 타겟의 데이터셋의 ID를 통해서 값을 추출했는데 만약 여기 있는 값이 ID가 아니라 뭐 이런 이상한 값이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이 bind 있잖아요. 저 bind의 두 번째 인자로 제가 dataID라고 하는 이 값을 주면 있죠. 이 bind는 이 함수 있잖아요. 저 함수에 두 번째 인자로 들어온 이 값을 이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의 값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건 뒤로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10이라고 쓰게 되면 10이라는 없는 값을 주면 여기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10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2가 있었던 건 뒤로 또 한 칸 밀려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해도 똑같이 잘 동작합니다. 이렇게요. 어떤 방법을 쓸지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속성을 이용하는 방식을 코드에는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세상도 동작하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 맞아요.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이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려우면 누구 책임? 제 책임. 쉬우면 여러분 책임이고요. 여러분 덕이고. 그리고 한 번에 이해 안 가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만든 수업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좋은 컨텐츠 만드는 분들 많거든요. 뭐 벨라포트님이라든지 또 뭐 제로촌님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리액트 관련된 좋은 수업들 많이 만드시니까 좀 다면적으로 보면서 예,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을 알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어요.